화학자면서 전체식을 실천하는 그는 껍질을 어떻게 씻고 있을까? 이계호 교수는 식초와 담금 소주를 1:1로 혼합하고 5배의 물로 희석시킨 다음 그 물에 과일이나 채소를 10분간 담궈 놓을 것을 제안한다. 식초는 미생물들을 거의 한 90% 이상 제거를 시킬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담금 소주는 농약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씻어낸다. 껍질째 먹기 위한 준비다. 전체식을 먹으려면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되고 땅에 노출됐다면 이제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그게 걱정이 된다면 우선은 이제 유기농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꼭 유기농이 아니다 하게 되면은 그 식초나 또는 소주, 그 담금 소주와 같은 알코올류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방법으로 저 자기 안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죠. 그렇다면 먹으면 안 되는 껍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? 감이 익기 전에는 그 열매가 떫거든요. 근데 다 익으면 열매는 닳아지고 껍질로만 모여요. 껍질에 있는 그 탄닌이 식물성 단백질이 침전돼서 이게 먹으면 좀 더부룩하고요. 이렇게 떫은 맛이 나는 이게 여러 가지 뭐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깎아 먹는 것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자 껍질이요. 감자 껍질은 알킬로이드라고 하는 약간 독성 물질이 좀 있어서 삶으면 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독 화학 물질이에요. 그래서 익혀 먹지 않으면 이제 설사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. 제일 유명한 건 은행 껍질이죠. 근데 파인애플은 이렇게 유독성 물질은 없고요. 오히려 또 껍질도 껍질인데 씨가 독성 있는 게 있어요, 또. 그래서 청산가리 같은 그런 복숭아 씨 같은 거, 예, 이런 자두씨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.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껍질은 감, 감자, 은행 등이 대표적이다. 또한 먹으면 안 되는 씨앗은 복숭아 씨, 자두 씨, 살구 씨 등이다. KBS